이번 시간은 독해 제2 부분으로 단문 독해 올바른 내용 찾기 편인데요. 주제는 명언 속담 풀이가 따라붙는다. 첫 번째 보기를 먼저 살펴보자. 먼저, 보기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명언이나 옛날 속담을 이용한 지문의 보기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올바른 주장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지문에서 언급한 명언이나 속담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의 뒷부분을 주문하, 주목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핵심이죠. 주제와도 같지요? 풀이가 따라 붙는다 그 뒤에 풀이가 남았어요 지문에서 인용하는 명언속담은요 주로 고전에서 나오는 글임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어체의 표현들, 서면어체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인용글귀 뒤에는 항상 이를 풀이하는 예시나 설명이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명언속담에 관련된 문장이 어렵더라도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명언속담 뒷문장을 천천히 지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번째 핵심표현에 주의하자. 지 지문과 보기가 같은 단어 혹은 내용이 다 나올 경우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간혹 지문의 내용을 비유해서 표현하거나 혹은 동의어, 반의어로 정답을 표현할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보기와 견주어서 어울리는 정답 표현을 잘 파악해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바로 전략 PT 바로 밑에 보시면 PT 팁의 명언, 속담, 빈출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만 응축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들 예제로 같이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여러분 ABCD 보기부터 확인합니다. A번에, 야오 양성, 길러야 된다. 양하우더 위에도 시관. 양호한 좋은 독해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양성기관 고정 표현입니다. 습관을 기르다, 습관을 양성하다. 두 번째 B 번 쉐이시 허스 학습과 생각은 분홍 뻔갈 나누어 볼수 없다, 나눌 수 없다. c 번에위더난 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야오지 즉시 파위에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에 스, 가오, 생각은 비쉐시 공부하는 것보다 껑중여,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독해이 부분의 표현 중에서 핵심 전략,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제 관련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은 정답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생각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한 게 사실인데 뭐가 더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은 보통 되게 정답이 될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후에 문제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명언 속담, 풀이가 따라붙는다라는 표현이었으니까요. 명언 속담과 그 뒤에 여러분들 혹시나 풀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요지 고화 중국의 격언의 말하기를 주얼부스 저왕 스얼부쉬의저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만약에 몰랐을 지언정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또 하나의 풀이가 보일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수실 수어 의미는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즐장어 <목소리> 얼지지考파리중도정하니장어식그자체만의 숙더라고. 뿌지지스, 가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오, 파, 리지에,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중 더 쨍정하니, 그 지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라고 표현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습도 중요하고, 사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다 중요해서, 떼 놓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언뜻 보면 모두 올바른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인용한 글귀와 의미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인용구만 보고도 그 뜻을 이해했다면 바로 보기에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용구 바로 뒤에 이어지는 풀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학습과 지식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과 지식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A와 C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D는 지문의 내용과 달리 어느 한 가지만 편협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 될수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팁 같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뒤처럼 비교하여 한 면만 강조하는 내용은 오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힘은 볼게요. 자 A, B, C, D 보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어실 일을 할때야시신 세심해야 한다. 이번에 요오도 일을 그어도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된다. 이번에 야 양성 길러야 한다. 양호도 위생 습관 여러분, 양성시 관또 나왔네요. 습관을 기르다 기억하십니까? 양호한 위생 습관을 좋은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번에 쪼어 하오시아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은 정지오 따실 이에 다 지초 큰 일을 이루는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확인한 상태에서 역시나 위에 본문 내용 가볼 텐데요. 따옴표에 대한 여러분들 명언, 속담, 격언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냐면요 부분 있죠? 우리 이오부사오 거의 사우타 사틴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부사 우자가 여러분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집안을 다스리지 않고 거의 어찌하여 사우틴시아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장이 직역으로 잘 해석이 안 된다면 역시나 여러분 그 표현 뒤에 설명하는 풀이의 내용에 역시나 정확한 정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따중큰 일을 이루는 것은 주왕왕 종종 요 小成지 작은 일을 작은 성과를 찔레에 쌓는 것으로부터 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럼 큰 일을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잘 해나가서 작은 일부터 성과를 이루어서 기반을 하져야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본문과 부합하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 문장의 내용이 모두 올바른 주장이긴 합니다. 지문의 인용 글귀와 바로 뒤에 풀이를 본다면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를 다스릴 수 있다. 글귀로 보아서 보기 D가 뜻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지문의 어휘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유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략 PT에서 봤었던 봉이어 유의어 비유 표현을 잘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나머지 보기 내용은 전혀 지문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팁 하나 보도록 할게요. B번에 위에 허 또하면 A와 협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C번에 양성 양성하다 기르다라는 표현을 함께 쓰는 표현 봤더니 양성시 관양성신거양청핀질 습관 성격 인품을 기르다는 표현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패턴 역시나 양성시 관이 되겠습니다. 요기 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정 어군이니까요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예제를 이렇게 파악해 보셨다면 실전 문제로 돌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먼저 파악하고 인용구의 뒷 부분을 주목하는 것 인용구의 내용을 해석이 완된다면 인용구 뒤에 프리 내용에 주목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한 핵심 표현이 여러분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동의어유의어반의어 비유 표현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과 잘 견주어 해석하고 파악하게 된다는 라점 잊지 마시고요. 영어 속담 빈출 표현도 잘 익히신 후에 실전 문제에 돌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